알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우리 친구들 연산에 치우친 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단어에서 첫 번째 배웠던 게 뭐냐면 A의 N제곱군에 관련돼서 그때 이 근 중에서 우리는 뭘 주목한다고? 그렇지. 실수인 근을 주목한다고 했잖아. 그 실수인 근보다 또 실수인 근의 뭐 개수를 주목한다고 했었지? 항상 포인트가. 그래, 그래. 그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케이. 이 n이 짝수 차수면, 무슨 차수면? 짝수 차수면. n이 짝수 차수면, 실수인 근은 그렇지. 이 a가 양수이면, 양수이면, a가 양수이면 두 개가 존재하고, 실수인 근. 그렇죠, 친구들.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그 다음에 이 n이 홀수이면, 홀수이면 대표적인 거 원점 대칭 3차함수로 예를 들었지. 그래.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A가 양수든, 그렇지? 음수든, 실수인 근은 한 개씩 존재하죠. 그렇죠? X축, X축에 있는 X좌표가 근이잖아. 그래, 그래. N제곱근 A와 이놈은 마이너스 N제곱근 A잖아. 이렇게 나누자.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놈. 아, 이놈. 이놈의 N제곱근. 그럼 이놈이 A가 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A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인데, 지금, 음의 실수니까, 음의 실수니까, 어머나, 여길 봐야 되겠네. 빨간색으로. 음의 실수. 그렇지? 어, 여기네. 빨간색으로 여길 봐야 되겠네.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A가 뭔데, 우리 친구들? A의 N제곱근. 이놈의 A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그렇지? a가 양수가 되지. 양수. 그러면서 n이 짝수가 돼야 돼. 그렇지. 이게 이놈이, 이놈이 n 이면서 그리고 n이 짝수가 돼. 짝수. 또는 그렇지? 이놈이 a잖아. a가 음수가 되는데. 음수.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음수가 된다. 이게 A잖아, 우리 친구들. A. 그때 N이 뭐가 된다? 홀수가 되지. 그러니까 N이 짝수, N이, 그리고 N이 홀수가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있어.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우리 친구들. 양변 음수 구하면 N 제곱 마이너스 9N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되겠죠? 3, 6에? 그렇지, 3, 6. 이렇게 되니까, n은 3과 6 사이네. 그렇지. 이면서 n이 짝수야 돼. n이 짝수. 그럼 3과 6 사이의 짝수 누구지? 4 하나 있다. 4 하나 있어. 오케이. 두 번째. 이 둘이 지금 부가 반대지. 그러면 n이 3보다 작고, n이 6보다 큰 거지. 그러면서 n이 홀수야 돼. 3보다 작고 홀수는 누구니? 1이죠, 1. 그런데 이 n이 2와 11 사이니까 2는 안 되겠다. 6보다 큰 홀수 누구지? 7. 그 다음에 9. 그 다음 11이 되겠죠. 왜냐면 2와 11 사이니까 자연수가. 그래서 4 있고, 7 있고, 9 있고, 11 있어. 모두 n의 값은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4니까 15, 24. 답은 31.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A잖아, 그렇지. 이게 A잖아, 그렇지. 그럼 A가 양수이면서, 그렇지. 이놈이 양수이면서 이놈이 짝수 차수인데. 그리고 이놈이 음수이면서, 음수이면서 N이, 이 N적 A, N이 홀수인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